12월 8일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했는데 주 항목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 변화로 재건축을 쉽게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안전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입니다. 구조 안전성을 50%에서 30% 내리고 주거 환경을 15%에서 30% 올려 안전기준이 쉽게 폐지할 것,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방안은 안전진단 평가 항목 가중치 변화를 통해서 그동안에 이제 안전진단이 어렵게 됐었는데 구조 안전성 비율을 50에서 30%를 내리고 주거 환경 비율을 15%에서 30%로 올려서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하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평가 항목별 배정 비중을 개선해서 구조 안전성을 낮추고 주거 환경을 올리고 그리고 그동안에는 안전진단 결과 2등급을 받으면 이제 30 이하인 경우는 재건축을 하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45 이하인 경우에도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45에서 55인 주거 공부 재건축도 이제 지자체에서 이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조건부 재건축을 받더라도 이제 지자체에서 적정성 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통과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건부 재건축 범위 축소는 이제 삼성물산이 주택의 브랜드 가치도 높고 또 재건축을 많이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45인 경우는 재건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45에서 55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한데 이제 지자체에서 원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이제 적정성 검토를 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굉장히 쉽게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적정성 검토 개선은 이제 조건부 재건축을 받은 경우에 이제 지자체가 검토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고 그 이후에 그 나머지 거는 이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안전진단이 굉장히 과거와 달리 빠르게 이렇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중요도를 보면은 이제 참고로 이제 구조 안전성, 주거 환경,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비용 편익 이렇게 하는데 특히 이제 주거 환경은 굉장히 주관적이죠. 도시 미관이라든지 소방 활동 용이성이라든지 침수패 가능성, 가구당 주차 대수, 일조 환경, 그다음에 이제 노약자 어린이 생활 환경, 그다음에 주차장이 뭐 지상이 있어가지고 이제 교통사고 위험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상을 이용할 수 없는 토지를 그런 조밀도 문제, 조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주거 환경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도정법에서는 현재 그 평가 항목이 이제 안전진단 시 구조 안전성을 검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집안 상태라든지 변형 상태, 균형 상태 등 건물의 구조 안전성을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진단 판정 기준 개선안을 보면은 이제 A, B, C, D, E가 있는데 2등급을 받으면 이제 바로 과거에는 이제 재건축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더 상향해서 45 이하인 경우도 재건축 판정을 받고 그다음에 45에서 55는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하고 55에는 이제 재건축이 불가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재건축을 대폭적으로 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도정법에서는 이제 구조 안전성도 보지만은 건축 마감 및 설비 노후도 주거 환경도 봅니다. 재건축의 행정적 절차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재건축은 크게 보면 네 단계가 있습니다. 재건축을 하겠다는 이제 사업 준비 단계가 있는데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 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을 지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조합 설립 추진위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이제 가장 첫 번째 난관인 안전진단을 받고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받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시간이 걸리는데 조합을 이제 재건축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또 찬성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상가라든지 뭐 이런 지분 관계라든지 이런 이기 때문에 난관이 있고 이걸 넘는다고 그러면은 인가를 받고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데 그때 이제 삼성물산의 이제 주택 부분이 그 아파트에 만약 시공을 담당한다고 그러면 시공사가 선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분양 단계인 관리 처분 계획 단계에서 분양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관리 처분 계획 수립 인가를 받고
2주 철거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착공을 하고 나중에 준공 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삼성물산에서 이제 관여할 수 있는 거는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을 할때 이제 삼성의 재무 능력이라든지 브랜드 가치라든지 정보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적용이라든지 기타 어떤 그 장점을 선정이 굉장히 많겠죠. 삼성물산이 그럴 때 이제 시공사가 선정하는 거죠. 서울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많은 지역은 2020년 기준으로 하면은 서울 전체가 이제 154만 가구인데 약 25만 가구가 30년 된 이상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노원구 상계동이라든지 양천 목동, 그다음에 강남의 송파 강남 서초 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이 본격적으로 될것 같고 2030년쯤 되면은 이제 서울의 노후 아파트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향후 이 시장도 재건축은 안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재건축이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도 굉장히 향후에 밝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제 노원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파트가 이제 45개 단지 약 6만 7천 세대가 있는데 이제 2030년이 되면은 약 10만 9천 가구가 노후 아파트가 돼가지고 88.4%가 차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아파트의 이제 노후화가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파트가 이제 안전진단이 쉽게 통과가 된다 그러면 재건축도 굉장히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정부에서 발표하는 개선, 그 안전진단의 개선 방향은 이제 재건축을 이제 45점 이하인 경우도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에 45점에서 55점의 조건부 재건축을 받는 경우에도 이제 지자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거친다는 거, 요게 이제 중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정상 행정 예고를 거쳐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체크리스트를 보면은 교통요건, 학세권, 세대수, 숲세권, 아파트 준공연수, 단지의 공원, 도로, 생활 편리정도, 아파트 관리상태, 커뮤니티센터, 아파트 가격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축 아파트는 가격이 굉장히 앞으로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아파트는 결국은 이제 그 아파트 소유자가 살 수도 있지만 또 임차할 수도 있는데 임차 선호도에서 구축 아파트가 확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굉장히 앞으로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아파트가 이제 재건축도 많아지고 이제 아파트가 이제 그 신도시도 개발이 많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아파트 수가 늘어나다 보면은 아파트끼리 경쟁하다 보면은 구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확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아파트에 또 매수나 또는 임차할 때그 판단 기준이 아파트 체크리스트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아파트의 준공연수라든지 그다음에 뭐 세대수라든지 또는 뭐 적용이라든지 또 생활 편리 이런 주거 환경에 굉장히 또 방점이 찍힐 확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를 구입할 때 닥터 아파트에서 이제 조사한 게 있는데 가장 큰게 이제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 레미안 브랜드가 굉장히 우수하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부동산 114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향후 성장이 기대되는 아파트 브랜드로서는 레미안이 18.2%, 자이가 14.7% 해가지고 레미안이 1위가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여러 아파트가 있는데 그 아파트의 브랜드 부분별 이미지 조사 결과 레미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급스러움이 11.7%로 이제 거의 1위를 달성을 했고 그 다음에 프리미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신뢰성도 굉장히 높고 이러기 때문에 레미안이 앞으로 향후에도 밝다고 생각합니다. 2022년도 베스트 아파트 브랜드 종합 순위를 보면은 레미안이 3위를 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레미안이 적극적으로 아파트에 많이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한 7, 8년 동안 그래서 아마 이런 3위 그래도 3위를 했다는 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및 건설사를 보면은 이제 레미안이 또 3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공인 중개사 뽑은 최고 아파트 브랜드는 아무래도 이제 공인 중개사 분들이 또 전문 분야고 또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삼성 레미안이 절대적으로 62.5%였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만족하는 아파트 브랜드도 레미안이 1위를 달성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지었을 때 이제 투자 가치도 생각하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아파트를 매도했을 때를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브랜드를
굉장히 또 크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그 전문가인 공인중개사가 또 선호한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선택한 이유를 보면은 이제 입지라든지 입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경관과 쾌적성이 또 중요하고 또 설계도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지, 아파트 입지도 중요하고 또 경관도 중요하고 내부 평면 설계도 중요하고 또 브랜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부동산 114에서 가장 선호 아파트 브랜드로서 GS건설, 삼성물산, 내부건설을 선정을 했고, 이제 2018년부터 2022년도까지 이제 아파트 브랜드 순위를 봤습니다. 5년 동안 이렇게 봤는데, 부동산 114 조사한 거 보면은 이제 2022년도에는 1위가 자이, 2위가 프리지오, 3위가 네미안이었고, 네미안이 이제 5년 동안 보면은 꾸준하게 이제 상위권에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향후 5년간 주택 공급이 향후에 270만 정도 예상합니다. 그래서 서울은 재건축 재개발로 24만 가구, 공공택지로 5만 가구, 이제 경기도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로 13만 가구, 그 다음에 공공택지로 57만 가구 이렇게 예상했는데, 이게 재건축이 만약에 이제 안전진단이 굉장히 또 규제가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금리도 굉장히 높고 부동산이 어렵지만은 만약에 이제 이게 금리가 인하되고 어느 정도 이제 경기가 풀린다고 그러면은 재건축 재개발도 굉장히 활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성 아파트가 이제 그 맹점 중점을 주는 거는 이제 층간소음입니다. 그래서 층간소음 저감 전문연구실로 레미안 고요암 랩이 이제 연구소가 용인 기흥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그 과거에 이제 주거 외형 디자인 실내 평면기를 추진했다고 그러면 앞으로는 소음 방지라든지 방수, 단열, 정보 기술, IT 등을 개발하고 적용을 해서 건물의 어떤 성능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삼성물산이 층간소음 신기술로 1등급을 받았는데, 층간소음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면은 충량 소음 때문에 뭐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는데, 층간 소음을 만약에 차단 또 성능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그 바닥에 어떤 그 슬라브 두께가 굉장히 또 이렇게 넓어지는데, 이렇게 왜냐면 이게 두께 두꺼워져야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용적률을 상향한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삼성물산이 이제 그 고중량 바닥 패널과 스프링을 활용해 가지고 층간소음을 이렇게 차단 기술을 개발해가지고 1등급 성능을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삼성물산이 이제 배당을 2021년도에는 4,200원을 줬는데, 보통주 기준으로 올해도 그에 못지않은 배당이 예상되고, 그 이유는 이제 올해가 경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도 이제 매출도 25% 늘었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작년에 거의 이상, 배 이상 했고, 이제 한 2조 한 5천에서 6천억 정도 예상하는데, 굉장히 또 성과도 좋았기 때문에 배당도 그에 못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 4년을 보면은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 2021년을 보면은 영업이익이 거의 이제 1조에서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정체됐다고 생각하는데, 올해는 영업이익이 이제 2조 5천억 정도 예상하고, 그 이상 예상하고, 향후에도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이상 꾸준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이제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 로직스였던 성과와 또 여러 삼성물산의 여러 사업 부분이 성장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네옴시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수소라든지 아니면은 뭐그 미국이라든지 한국의 반도체 공장 건설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 특히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향후에도,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뭐 2조 5천억, 3조, 향후에 뭐한 4, 5년 안에는 뭐한 4조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삼성물산 주택 사업은 이제 재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거에 맞춰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2030년도에 기존 서울 노후주택이 40만 구가 추정되는데, 매년 이제 5만 가구 정도는 재건축을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5만 가구 해도 이제 8년입니다, 8년. 그리고 이제 서울만 있는 게 아니고 일산이라든지 분당 같은 데또 어마어마하죠. 거기도 아파트가 이제 옛날 노태우 정부 1980년대, 90년 초에 건설됐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30년이 넘어가죠. 또 분당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재건축이 한국에는 많은 재건축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합니다. 그리고 서울만 해도 이제 5만 가구면은 이제 뭐 그래서 강남 쪽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뭐한 10억만 잡아도 이제 50조 정도 예상되는 큰그 금액이기 때문에 삼성물산이 일정 수주를 한다 그러면은 그 영업이익 올라가는데도 상당히 기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그 건설사에도 부도 위험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무 안전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파트 브랜드, 시공용 정보통신 적용 중에서도 매우 양호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전진단이 이제 대폭 완화돼가지고 이제 재건축이 이제 기존에는 30점이었는데 앞으로는 45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재건축이 또될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이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물산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은 과거 2015년도에 21만 5천 원을 기록한 후 주가가 이제 7만 원대까지 빠진 후 현재 10만 원대 이제 초반에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또 이게 기조적으로 아마 계속 될것 같고, 또 배당도 뭐그 대주주였던 상속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연부연납 상속세 문제도 있기 때문에 배당을 좀 많이 줄것 같은데도 이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이제 지배구조가 앞으로 개선되고 또 영업이익이 추세적으로 계속 증가한다 그러면은 주가도 재평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그 아파트 재건축 규제 완화, 대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책을 발표했는데, 그 관련해가지고 삼성물산의 주택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수 매도 추천 아니면 단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